않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리우올림픽에 나서는 축구 대표팀이요. 오늘 결전의 땅으로 출국을 한 거죠? 네, 그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오늘 브라질로 출국했는데요. 그 석현준을 비롯한 선수 14명이 브라질 상파울루의 베이스 캠프를 치른 뒤에 그 약 2주간의 현지 적응 훈련에 돌입하고요. 그 손흥민 등 나머지 해외파 4명이 그 소속팀 일정을 치르고 그 추후에 그 현지로 합류합니다. 그 올림픽 팀은 상파울루에서 그 이라크와 그 스웨덴과 평가전을 치르고요. 그 사우바도르로 이동해서 다음 달 5일에 피지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르고 그 8일에 독일, 11일에 그 멕시코와 2, 3차전을 갔고요. 그 한국 축구가 그 4년 전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는데 그 이번에 2회 연속 올림픽 메달에 도전합니다. 네, 한번 기대를 해보죠. 자, 올림픽 팀 출국하면서 어떤 출사표를 밝혔습니까? 네, 그 신태용 감독은 그 잘 준비해서 멋진 경기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출사표를 밝혔고요. 그리고 올림픽 같은 토너먼트 단기 대회에서는 그 수비가 강한 팀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수비를 강하게 만들고 상대 팀에 따라서 역습을 펼치겠다고 그 전술 운용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4세 이상 그 와일드카드로 합류한 25살 석현준 선수는 저희 모두가 원하는 건 금메달이고 그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그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뭐 원하는 건 다 같네요. 선수들이나 국민들이나. 네. 자, 이 지난밤 내내 지금 화제가 된 이 주목받은 뉴스인데요. 이 중국 프로 축구에서 한 선수가 이 끔찍한 부상을 당했죠. 네, 그 상하이 선화의 세네갈 공격수 덴바바 선수인데요. 그 어제 중국 슈퍼리그 상하이 상강전 후반 18분에 상대팀 순시앙 선수에게 왼쪽 다리를 걷어차였는데요. 그 TV 리플레이를 보면은 다리가 완전히 꺾였고요. 그 검진 결과 왼쪽 정강이 뼈와 종아리 뼈가 그 모두 골절됐습니다. 그 최소 9개월 이상의 재활이 필요하고요. 그 만자노 상하이 선화 감독은 그 덴바바의 선수 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덴바바 선수는 잉글랜드 첼시와 뉴캐슬에서 활약한 공격수고요. 그리고 덴바바 선수가 오늘 그 순시앙 선수가 병문안을 왔는데 그 이미 지난 일이고 그 인생이 그런 것이라고 또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이게 어쨌든 중국 팬은 마치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 굉장히 경악스러운 반응들이었는데요. 저는 예전에 우리 야구에서 박노준 선수 때 생각이 났는데. 네. 자, 최근에 이 중국 축구를요, 저희가 축구 굴기라고도 표현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좀 거칠기로 악명이 자자해요? 네, 맞습니다. 그 중국 축구가 사실 또 쿵푸를 연상케 하는 소림 축구로 악명이 높은데요. 주성치 영화에나 그런 거고요. 네. 그 대표적으로 그 황선홍 서울 감독도 선수 시절에 1998년 월드컵을 앞두고 중국과 평가전에서 골키퍼와 충돌해서 그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그 본선 내내 벤치만 지켰고요. 또 프랑스 지단은 2007년에 중국과 자선 경기 출전을 거부하면서 중국 선수는 난폭해서 함께 뛰기 무섭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순시앙 선수가 그 고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중국 리그에서 많이 뛰고 있는 만큼 또 행여나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유럽 축구 국가 대항전이죠. 유로 2016에서 이 포르투갈 우승을 이끌었던 호날두 선수가 또 무슨 선행을 했어요? 네, 그 호날두 선수가 유로 2016 우승 상금 약 4억 원 전액을 그 어린이 암 재단에 기부했는데요. 그 호날두 선수는 축구 실력만큼 마음도 따뜻한데 그 2010년에 고향 마데이라 섬에서 폭우가 몰아쳐서 그 40여 명이 사망하자 경기 중에 마데이라라고 적힌 셔츠를 펼치는 애도 세레머니를 했고요. 지금까지 기부한 액수가 무려 150억 원이 넘습니다. 그 호날두 선수가 그 문신도 안 하는데요. 그 문신을 하면은 그 혈액원 권고로 그 1년간 헌혈을 할 수 없기 때문이고요. 호날두 선수는 그 날 롤모델로 삼고 있는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게 뭐 축구 잘해요. 잘생겼어. 돈 많이 벌어. 선행도 해. 약점이 없군요.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또 퍼펙트맨이라는 또 이런 별명도 지니고 있고요. 네. 또 축구 실력만큼 또
이런 선행도 펼치고 있어서 전 세계 팬들에게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약점이라는 게 또 인간미일 수도 있으니까 박 기자님 꼭 한번 찾아서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네. 네, 자, 이 미국 프로야구의 우리 류현진 선수요. 선발 출전 일정이 정해졌다면서요. 네, 그 LA 다저스 투수 류현진 선수가 21일에 그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그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하는데요. 그 앞서서 류현진 선수가 어깨 수술을 받고 640일 만에 돌아와서 지난 8일에 복귀전을 치렀는데 또 아쉽게도 6실에서 패전 투수가 됐고요. 그 이번이 두 번째 선발 등판입니다. 그 상대 투수는 5승 8패를 기록 중인 자완 지오 곤살레스 선수고요. 그 류현진 선수의 그 첫 투구를 두고 그 희망론과 회의론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 사실 워싱턴이 그 다이너마이트 타선이라 불릴 만큼 굉장히 강타자가 많은데요. 류현진 선수가 그 후반기 도약을 이뤄낼지 그 주목됩니다. 네, 자 성원해야죠. 뭐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국회가 멀게 느껴지십니까? 국회 사용 설명서가 국회를 국민에게 돌려드립니다. 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요, 국회를 보다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국회 사용 설명서입니다. 오늘은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윤재관 보좌관,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자, 이거 중요한 문제네요. 인사청문회. 네. 최근에 이 진경준 검사장의 이 부패 비리 사건 논란되고 있는데요. 자, 일각에서는 진 검사장이 승진했을 당시 인사검증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국회에서 제대로 일 안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은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각 부처의 장관들입니다. 네네. 반면에 이 진경준 검사장처럼 차관급 인사검증은 네네. 청와대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결국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이번 진경준 검사장 부패 사건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아하, 이 국회에 계시니까 지금 정부로 이제 책임을 넘기셨군요. 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국회에서 하는 또 인사청문회 대상은 장관급 이상으로 정해져 있군요. 네. 자, 이게 해외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요. 우리나라의 인사검증 제도 어떻다고 평가됩니까? 많이 허술합니다. 아하. 미국의 경우에는 지명이 되면 네. 백악관은 물론 FBI가 나서서 가족까지 도덕성 검증을 하고요. 네. 우리나라 국세청인 IRS에서 세무조사도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까지 검토를 거칩니다. 즉 지명 단계에서 도덕성 검증을 거의 끝내고 네. 의회에서는 인사청문회만 하는 겁니다. 음흠.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에서는 FBI가 하는 일까지 국회의원실이 다 해야 됩니다. 네. 고위공직자로서의 기본 도덕성 검증 첫 단계부터 국회가 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기간도 미국에 비해서 대단히 짧은 20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미국이 국세청 역할을 하는 IRS가 세무조사를 한다 그러셨는데 네. 국회의원실이 공직자 후보로 올라온 사람들의 뭐 이 과거에 이 세금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아, 당연히 자료 요구를 해서 그 세무조사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낸 세금이 적절했는지 가령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네. 적절하게 세금을 냈는지 다른 소득이 있었는데 세금은 안 낸 건 아닌지 그것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 내역이라든가 네. 변동 상황 등등. 네. 야, 근데 국회의원실이 뭐 수사기관이 아닌데 미국의 FBI 역할을 하는군요. 자, 이 미국이요. 사전 검증 단계에서 만약에 거짓 진술을 할 경우에는 처벌까지 받는다고 하던데 이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거의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면서 낙마되지 않고 임명까지 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왕왕 있죠. 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네. 자, 이 국회가 수사까지 한다는 건데 혹시 윤 보좌관님 뭐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여러 번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처음에는 하지 못했던 노하우가 생겼는데요. 아하.
실제 말하는 영업비밀이 생겼습니다. 뭡니까? 어떤 건가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평판조회였습니다. 아, 평판조회. 네. 네.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해석해 줄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해 주는 게 꼭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료만 시체말로 드립다 팠는데요. 네네. 그래가지고는 큰 건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평소에 그분을 잘 알고 계시던 분은 같이 일을 한번 해본 적이 있던 분들을 저희들이 수소문해서 그분의 평소에 어떤 평을 받고 있었는지를 조사해 보는 것이 그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해줬었습니다. 아, 그거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주로 뭐 자료만 보면 병역 문제, 납세, 전과 기록, 출입국 기록 이런 이제 검증 자료가 있지만 평판조회는 같이 그 사람과 뭐 일을 해보거나 아는 사이에서 사람으로부터 듣는 정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실제로 이 평판조회를 통해서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문제 때문에 낙마했던 인물 있습니까? 네. 제가 직접 경험했던 분인데요. 네네. 몇 년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지명되신 분이 계셨는데 네. 평판조회를 해보니까 스폰서가 있다라는 하하. 있는 것 같다라는 등 평판이 매우 안 좋으신 분이 네, 계셨습니다. 네. 이런 경우 즉 스폰서가 있다면 남의 눈을 의식해서 본인이 직접 받지 않고 부인이나 친인척을 통해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부인의 건강보험용 국민연금 납부 내역들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네. 전직 아나운서 출신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축회사 감사로 취직을 하셨더라고요. 네. 부인께서요. 으흠. 그래서 그 건축회사 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출근도 안 하고 월급만 아하. 받고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더 재밌었던 것은 연말정산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 네. 월급만큼 지출을 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현금성 자산은 매년 수억 원씩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무슨 화수분도 아니고 어떻게 네네. 이럴 수 있냐. 그래서 스폰서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됐고요. 네. 그러나 이 사실을 다 알렸습니다만은 후보자는 계속 변명으로 일관했고 사퇴도 네.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카운터 펀치로 준비했던 게 과태료 기록이었는데요. 이분에 대한 평판조회가 좋았다면 전혀 보지 않고 넘어갈 자료였는데 네. 스폰서가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의심이 일단 들었으니까 예, 자세히, 네. 자세히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실제로 봐보니까 과태료 기록에 주정차 위반하는데요. 네. 그 위반했던 차량의 넘버가 허로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렌트카잖아요. 렌트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겠죠. 그 네네. 렌트카를 누가 돈을 내고 있었을까? 실제로는 그 장관 후보자가 쓰고 있었는데 돈은 진짜로 그 사람이 내고 있을까?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합리적 의심이 맞았습니다. 다른 분이 돈을 내고 있었습니다. 아, 그 돈을 낸 사람이 이제 스폰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진경준 검사장 사건에서 등장했던 제네시스, 네. 이 넥슨이라는 법인이 리스한 차량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네요. 네, 그래서 그분은 결국 그렇게 밝혀지고 나서 낙마했고 검찰의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네, 정말 뭐 수사관 역할을 하신 게 맞네요. 평판 국민들께서 알려주신 평판조회가 네. 이렇게 큰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역시 지난번에 한 이야기지만 국회의원실에 뭔가 제보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군요. 네. 인사청문회 관련돼서는 정의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네. 나쁜 분들이 고위공직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국민들께서 합심해 주신 결과이고 그것이 곧 이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제보이십니다. 그런데 역으로요. 평판 관리를 조회해 보니까 참 평이 좋고 잘 돼 있는데 조사를 하다 보면 이 평판과 정반대인 가면을 쓴 후보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네. 특히나 그 가족과 관련된 그리고 자녀들과 관련된 문제에서 그런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라든가 병역 기피 그리고 거부 이해할 수 없는 병역 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이 네. 발견되고 네. 있습니다. 참 평판 관리는 잘 되어 있지만 이상한 경우가 있었다. 자, 결국 이 국민들이 비리 공직자의 과거 행적을 밝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고위 공직자인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건 비리 제보가 들어옵니까? 처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됐을 당시에는 거의 제보가 없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최근에 그 도덕성 검증이 강화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사례가 종종 있다 보니까 제보하면 나쁜 사람이 출세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 싶어서 네. 제보해 주신 분들이 최근에는 많아지고 계십니다. 네. 그만큼 시민의식이 성숙되고 있고 반면에 고위공직자 후보자들께서는 거기 시민의식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사용설명서 윤재관 보좌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데기에 되었어요. 2주 됐나? 6개월 된 팔 흉터가 고민이에요. 제왕절개 흉터예요. 한 1년 반? 흉터. 늦지 않았어요. 임상으로 입증된 더마틱스 울트라가 흉터를 관리해드립니다. 흉터. 늦지 않았어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언제일까요? 당신의 아이가 남자가 되는 순간은? 그랜드 스포츠와 함께 달리는 지금 이 순간. 더 강력해진 코란도 스포츠로 당신의 아이에게 남자를 선물하세요. New Experience. The New 코란도 스포츠 2.2 탄생. 휴가 중에 컨디션 다운된다면 생발랄 올려! 없다! 생발랄 탄산드링크. 오르라민 C. 와이티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우성,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혜 이지윤,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